하는 가족 증인 모두 양보할 테니 법대로 청문회 합시다. 통 크게 양보한 이상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다만 법대로 해주십시오. 전 너무 좀 사실 화가 납니다. 만약에 그 얘기를 금요일 날 했으면 오늘 내일 청문회가 가능한 거거든요. 이미 법정 시간이 지나버렸거든요. 근데 왜 주말 지나서 오늘 그 얘기를 했는지. 그러니까 그거는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또 청문회를 연기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계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. 그럼 오늘 내일 청문회가 열릴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내일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또 오늘 무산시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5일, 6일 하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